최근 핫플레이스, 일명 핫플로 주목받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물레동인데요. 이곳은 1970년대부터 뿌리산업 기술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서울시 5대 제조업의 물레동 의존도는 무려 80%라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김희찬 대표는 이곳을 기술력으로 지켜낸 터줏대감이라고 하는데요. 전통 기술인 목형 방식에 첨단 기술인 3D 프린팅 기술을 접목하고 협업을 통해 새로운 물레동 시대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김희찬 대표. 그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대한민국 제조업의 역사를 함께하고 있는 산증인. 1982년 물레동에 사회 첫 발을 디디고 40년이 넘게 이곳을 지키고 있는 김희찬 대표입니다. 다양한 주물 제작을 위한 원형 만들기 전문가로 그의 손에서 탄생한 작품은 셀 수 없을 정도인데요.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모든 형태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터전은 서울 시내 영등포역 근처에서 도랑천까지 이어지는 각종 기계부품 가공업체들이 많은 물레동 사가 산업단지입니다. 골목길을 걷다 보면 김희찬 대표의 작업실을 마주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오, 신기한 게 진짜 많은데 여기는 뭐 하는 곳인가요? 아, 여기는 목형 만드는 회사예요. 목형 만들고 시제품을 제작하는 회사예요. 목형은 조금 생소한 단어인데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 어렸을 적에 모래 속에다가 손을 놓고 두꺼비 집을 접은 적 있잖아요. 네. 그러면 주먹을 살짝 뺐잖아. 네. 그 주먹이 나무로 만들어서 빼내면 거기다 그러고 쇳물을 부면 모래 속에서 주먹 모양이 쇳물이 나오잖아요. 네. 그랬을 때 빠져나온 주먹이 목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기계들의 기초가 되는 부분은 다 그쵸. 목형으로 만들 수 그쵸. 있는 거네요. 금형도 기계 부품도 했지만 김희찬 대표는 매번 다른 제품을 만들어내는 목형 일이 가장 잘 맞았다는데요. 모든 시제품은 목형이 필요한 만큼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매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고 계신 건 어떤 업무인가요?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우선은 치수 뽑는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이 모양이 도면이 없어요. 도면 없는데 이제 도면화를 제가 역설계로다가 설계해서 역설 도면화 시켜요. 그 작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도면도 직접 그리실 수 있는 거예요? 다 그리죠. 도면 못 그리면 어떻게 목형을 해요. 목형하는 사람들 다 도면 다 잘 그립니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마술처럼 뚝딱뚝딱. 숙련된 노하우와 독보적 기술로 무엇이든 만들어내는 김희찬 대표. 자부심으로 무장한 그에게는 다양한 의뢰가 매일같이 들어옵니다. 대표님과 목형과의 인연이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 궁금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를 기계공부를 갔어요. 기계공부를 갔는데 준비물에 써 있는데 대패 몇 개, 뭐 숫돌 끌 몇 개 뭐 이렇게 써 있어갖고 사실은 난 금속과를 갔는데 금속과가 대패하고 상관 있나? 처음에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일단 사갖고 갔어요. 사갖고 가서 그때부터 이제 그래도 재능이 있었나 봐요. 그래갖고 전체 중에 몇 명 뽑는데 그 안에 뽑혀갖고 전공생도 하고 훈련도 하고 많이 혼나기도 하고 그래갖고 그 덕분에 잘 배워갖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와,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된 인연이 지금까지 이어진 거네요. 직업을 바꾼 적이 없고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직업일 것 같아요. 들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속담이 있죠. 목형 작업 시작부터 소질을 보였던 김희찬 대표. 지금도 설계부터 디자인, 제품 제작까지 원스톱 작업을 척척 해내고 있습니다. 나이는 몰라도 이해가 안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발전하는 기기들의 도움도 받고 있죠. 여기 타이트하긴 한데, 그지?
덕분에 제품은 더 정교해지고 작업 시간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앞으로 써야지. 어떤 기기인지 물어봤는데요. 아, 이거는 3D 가공을 전문으로 하는 기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2D 가공, 3D 가공이 있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캐릭터라든가 이게 목형 자체가 3D 영상이라요. 3D 곡선을 타야 되고, 이거, 그거에, 뭐, 최적화라기보다는 그거에 맞춰서 나온 기계죠. 그리고 이게, 이 기계 같은 경우는 공구를 돌릴 때, 눈으로 보기 때문에 편리해서 이 기계를 사용했어요. 기존 제조업에 첨단 기술을 더해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진화시킨 겁니다. 이제 굳이 손을 쓰지 않고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최근 의뢰받은 골프공 모양 빵을 만들 수 있는 틀도 뚝딱 완성됐습니다. 지금까지 일을 해오시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언제신가요? 가장 힘들었던 세월은 아마 글쎄요. 사업 초창기 때 그때는 밤새 일을 했거든요. 그 지금은 그 뒤로 빠르게 3D 프린팅과 MCT 가공기를 도입하고 하면서 지금은 몸이 편한데 그때는 지금은 기계를 돌려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해놓고 있잖아요. 그때는 내가 가만히 있으면은 얘도 가만히 있는 거야. 내가 움직여야 얘만큼 가는 거야. 그러니까 맨날 밤새 일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의 일이 첫 직업이자 마지막 직업이라는 목형 분야에 굵게 뿌리를 내린 김희찬 대표. 목형이 곧 자신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만하면 됐다며 안주하지 않습니다. 늘 더 좋은 것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에 지금도 다양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죠. 가장 기억에 남는 제품이 있을까요? 40년 넘으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사실은 밖에 화포가 하나 있어요. 화포요? 네, 그게 영종도 구읍배터 역사박물관에 들어간 화포인데 그거를 교수님들하고 고증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가 그래도 가장 머릿속에 남고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화포하고 연관 있나 봐요. 인천 앞바다를 지켰던 영종진 화포는 1875년 일본의 포격에 파괴되면서 실물을 만날 수 없게 됐는데요. 김희찬 대표가 복원에 성공했습니다. 자동차의 핸들이나 선루프부터 방산 부품 개발, 산업용 기계 제조까지 김희찬 대표가 목형을 깎아 만든 샘플의 수는 셀 수가 없을 정도인데요. 대표님 보면은 판이 정말 많아요. 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아, 그럼요. 다 만들죠. 저희가 다 만들고 저희 초창기 때는 다 나무로 손으로 다 일일이 깎았어요. 근데 사실은 많이 갖고 있진 않고 왜냐면 다 납품한 것이라서 지금 보면은 뭐 작은 거 몇 가지 있는데 이게 다 옛날에는 나무로 다 깎았던 거예요. 이게 사실은 거의 밤샘 작업하면서 이걸 깎았죠. 사실 그렇게 일을 했던 거예요. 하나하나 다 수작업이었군요. 네네, 다 수작업이었습니다. 다 손으로 했고 깎은 거라고 들었는데 네네. 거칠거칠할 줄 알았는데 매끄럽네요. 그럼요. 하나도 안 거칠어요. 이유가 뭔가요? 손으로 해도 기계를 한 것만큼 깔끔해요. 근데 대신에 이제 시간과 이게 공이 많이 들어가고 힘이 든 거지. 정성이 많이 들어갔네요. 네네. 물레동은 미사일도 만들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만큼 못해낼 게 없단 말인데요. 그 장점을 활용해 주문 받은 것만 생산하는 수주 산업에서 벗어나 나만의 제품을 창작하는 데도 열심입니다. 이외에도 다른 제품들이 또 있을까요?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시제품 제작을 하기 때문에 공군에서 하는 부품 국산화가 있어요. 그리고 로켓 발사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개발을 해서 역으로 제안해서 발사 시험장에서 발사 실험에 성공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추진할 것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차근차근 또 진행을 해서 미래 먹거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오후가 되자 어디론가 향하는 김희찬 대표. 아유, 안녕하십니까. 늦었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경력 30년 이상 된 이곳의 장인들이 한데 모였습니다. 부산 쪽 대학교에서 모 대학에서 일이 하나 들어왔는데 스티로폼 발포 금형으로다가는 요즘에 환경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그걸 하지 않는데 자기네들이 물질을 개발했는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거를 도시락 케이스를 못 만들겠다는 거야. 숙련된 기술자들이 분업화해서 하나의 완성품을 만들어내기 때문인데요. 원래 물레동의 공장에서 완제품을 만들어낼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김희찬 대표가 가능하도록 기틀을 닦았죠. 지금 어떤 분들하고 회의 진행하신 거예요? 저희는 이제 현재 물레동에 사업자 협동조합이라고 해갖고 서로 일을 공유하고 서로 협업하는 그런 협동조합이에요, 서로. 그런데 이제 그 안에 지금 오신 분들은 오늘 일에 관련되신 분만 온 거예요. 오늘 일에 관련 안 되신 분은 오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관련되신 분이 주물하시는 분 사장님하고 용접하시는 사장님하고 전기하시는 사장님 그리고 기계 제작하는 사장님하고 저하고 일을 따온 저하고 이렇게 현재 그래서 그거 갖고 안건을 회의를 했죠. 2019년 5월 서로 다른 기술을 가진 기계금속 장인들이 협업할 수 있는 협동조합을 설립한 건데요. 신제품 개발은 물론 공동 마케팅을 통해 판로를 개척하는 일종의 생산자 조합입니다. 협동조합이 없을 때와 있을 때의 차이점이 좀 있을까요? 많죠. 협동조합이 있음으로써 제가 협동조합에 소속이 돼 있음으로 뭐 제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뭐 얻을 수도 있고 뭐 어떤 제품을 만들 때 좀 제가 막히면 협동조합의 회의를 통해서 지식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한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이 주는 지식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집단 지성의 장점을 최대화하고 있는데요. 지속적인 모임과 토론으로 아이디어 상품, 방산 부품 국산화 등 프로젝트별로 그룹을 구성한 협업과 상생이야말로 물레동의 가장 강력한 미래 전략이라 생각합니다. 나에게 물레동이란 무엇일까요? 글쎄요, 물레동 생명과 같죠. 내가 벌써 여기 온 지가 벌써 40년이 넘은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결혼 전에 와갖고 아이들이 34살씩 됐는데 그러면은 그리고 내가 여기서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 자체가 생명과 같거든요. 그리고 그 생명과 같은 사업을 물레동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물레동을 또 생명과 같이 지켜야 되겠죠. 그래서 생명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주물은 영어로 캐스팅이라고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연기자를 캐스팅하다와 같은 단어인데요. 연기자를 잘 써야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듯이 주물도 원재료와 기술력이 중요하죠. 30년을 넘게 쌓아온 기술자가 협동조합원이라 든든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어서 오십시오. 아유,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유, 어떻게 반갑습니다. 잘 나오고 있어요? 아유,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뭐 이 정도면 뭐. 잘 나왔네. 네. 그리고 저기 사상은 여기만 이렇게 살짝. 여기만 하면 돼요. 거기만 하면 돼요. 옛날 편은. 하지 마. 조합원이 가져온 일을 협동조합에서 같이 상의하고 모든 단계를 협업으로 채워나가는데요. 이렇게 마치 하나의 회사처럼 단계별로 맡은 바 최선을 다하다 보면 설계부터 완제품까지 무엇이든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제조업의 힘. 도심 한복판에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니 신기한데요. 협동조합에 가입하고 나서 좀 어떠신가요? 조합원들끼리
또 내 직업 아닌 분야를 모를 때 가서 조합원들끼리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모르는 지식도 없고 또 내가 아는 것도 가서 또 공유할 수도 있고 그래서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인 정신 가득한 물레동 철공 단지에 내일 남의 일 구분을 없애니 활력이 더 솟아납니다. 나에겐 협동조합이란 무엇인지도 궁금합니다. 협동조합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고 협업할 수 있고 서로 협력할 수 있고 그게 일감 협업이 아니라 생각의 협업과 마음의 협업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같이 성장할 수도 있고 같이 최선을 다하는 어찌 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러고서 협동조합으로 인해서 이게 주변 있잖아요. 주변까지 일감 창출이 돼서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아마 가장 이상적인 협동조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잘 만든 각각의 재료를 잘 연결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 일은 송종우 조합원이 맡았습니다. CO2, 전기용접, 레이저, 알곤까지 모든 용접이 가능한 곳인데요. 물건의 용도를 정확히 알고 작업해 믿을 수 있습니다. 아이고, 아 일하시네 아우님? 아유, 어서 오세요. 아유, 어떻게 뭐 일 잘 되고 있어? 아, 그럼요. 네. 나 뭐라도 줘야지. 줄게세요, 마음밖에 없네요. 마음밖에 없어? 그럼 마음 이제. 식품 기계의 경우 티끌 하나에 미생물이 생길 수 있고 화학 기계는 티끌 하나에 부식이 일어날 수 있기에 용접엔 꼼꼼함이 필수입니다. 협동 조합에 네. 언제 가입하게 되셨어요? 저희 만든 지가 한 7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저희가 초창기에 같이 7팀 정도가 모여서 만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 7팀은 그래도 다 형님 동생 하는 사이라서 굉장히 우애가 좋습니다. 그러면 만들어서 같이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저희 협동조합은 다 검증이 된 사람들이라서 모든 물건을 맡겨도 탈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 되는 물건 같은 경우는 가서 이 애로점이 이거니까 같이 좀 해결해 줘라 하면 다 같이 해결을 해줍니다. 네? 이 삼각형. 이 삼각형. 그래, 그러면 제일 나중에 이거잖아. 그게 걸린다더라고. 모든 단계가 모여 고객을 향해 가는 만큼 신중한데요. 이거는 이제 세 개잖아. 세 개만 있어. 이제 나는 좀 더 많이 하고. 25, 25.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함께 해결하며 작은 과정 하나도 대충 허투루 하는 게 없습니다. 어떤 분야를 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분야를 할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전부 조합사들이 모여서 일을 하기 때문에 각자 일 자체가 일상이고 그리고 그분이 가지고 온 일을 협동조합에서 서로 상의하고 같이 고민하고 그냥 그거 자체를 협업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협업이에요. 제가 목형을 만들고 주물을 뽑고 가공하고 그거 갖다 용접을 하고 제작을 하고 그 자체가 나니까 같이 하나의 회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원스텝으로다가 일을 갈 때 설계부터 완제품까지 나올 수 있는 게 협동조합이거든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김희찬 대표는 이 모든 과정을 한 건 한 건 새롭게 마치 처음처럼 설레며 즐겁게 작업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 열심인데요. 그중 하나는 일손을 도와주는 첨단 기술의 덕을 보는 겁니다. 선생님,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이건 3D 프린팅이에요. 이렇게 도입을 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세요? 이게 모형 잡는 데는 좋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처음에는 이거를 목형 대용으로 썼었어요. 많은 양을 놓고. 근데 지금은 이제 가공을 하는데, 물론 가공을 하려면 시제품을 뽑아낼 때는 불편한 사항이 있거든요. 복잡하니까 우선 3D 프린팅으로 뽑아서 본 다음에 축소해서 뽑기도 하고, 그냥
캐릭터 같은 경우는 뽑아서 보고 사진으로다가 3D 사진으로 보는 거와 실물을 보는 건 차이점이 많아서 이걸 본 다음에 이거 그 다음에 작업 공정 들어가는데 시제품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는. 첨단 기술을 활용할 줄 아는 목형 장인 김희찬 대표. 스스로 3D 프린터 공부를 해 물레동에 보급한 사람도 그인데요. 덕분에 생산 단가를 낮추는 효과도 가져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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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오랜만이에요. 이거 여기 보강 좀 해주십사 하고 그래서 왔습니다. 같은데. 3년째 단골 손님이 찾아왔는데요. 포천에서 물레동까지 꾸준히 출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같은 경우는 통짜로 붙어서 그런지 어쨌든 우선 근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여기만 이렇게 죽여선 안 되나? 어디가? 여길 전체를 죽이지 말고 여기만 이렇게 그러면은 네. 이놈처럼 해주면서 이놈처럼 해주면서 내가 이 부분을 손으로 까줄게. 딸기 모종을 편히 심을 수 있는 기기를 개발해 특허를 냈는데요. 직접 사용하면서 보완하고픈 점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어떤 일 때문에 오신 거예요? 아, 저는 딸기 농사를 짓고 있는데 또 그다음에 딸기 농사 짓는 걸 그 식재공이라고 군역 파는 거를 형성하는 거를 만들고자 여기 사장님을 뵈러 왔습니다. 이곳 대표님은 잘 봐주시나요? 예. 잘 봐주세요. 차분하게 이러고 좀 본인 또 아이디어도 넣어서 내가 뭐 어떤 아이디어도 드리지만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또 뭐 거기 이제 업그레이드해서 해주셔서 참 잘해주십니다. 만들기에 진심인 사람들답게 여러 번 수정 과정이 필요한데요. 3D 프린팅 기술을 더해 훨씬 수월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드릴게요. 이래서 막히는 게 있으면 김희찬 대표를 찾으란 말이 나오는 거죠. 예, 조심해서 하세요. 네. 예, 조심해서 하세요. 네. 앞으로 대표님의 꿈과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저의 꿈은 제 사업이 잘 되고 그리고 또 제가 손님들한테 가장 앞으로 만족을 시킬 수 있고 그리고 비전은 이 세들이 물레동에 그냥 안착할 수 있게 옆에서 서포트하고 서로 이 세들이 갖고 있는 재능들이 있고 기술이 따로 있어요. 그러면은 나도 그 친구들한테 배우고 나도 가르치면서 같이 또 협업하면서 성장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물레동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나 혼자만이 아닌 다 함께 잘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김희찬 대표.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물레의 저력을 보여주려 도면부터 마지막 완제품의 한수까지 어느 하나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탄탄한 전통 기술 위에 첨단 기술과 협동의 힘을 더하고 있는데요. 넘버원 도심 제조업, 물레동 철공단지에 우렁찬 쇠소리와 함께 더 뜨겁게 달아오르는 대한민국 제조산업. 그리고 그 중심에서 힘차게 나아가는 김희찬 대표의 발걸음에 박수를 보냅니다.